9월 8일 탑 글로벌 통합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샤론 노즈마스터 허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오늘도 글로벌로 진행되는 조인 만큼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국 캐나다의 데니엘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국 대만의 고지연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몽골의 타미르 사장님. 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운을 외치고 시작합니다. 힘차게 사운을 외치고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네. 사운 시작! 영혼을 영혼을 돌리며 생각을 세상을 구원한다. 믿음의 믿음에 돌리며 힘께서 전이 경전을 돌린다. 돌린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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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와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고 숨가쁘게 달려온 9월입니다. 네, 올초 다짐하고 계획했던 수많은 일들이 이제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는 시간이죠. 남은 2021년도요, 재정비하셔서 알찬 결실을 맺는 한 해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정 넘치는 사업자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사 사랑 나눔 탑 센터의 김혜원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암사 사랑 나눔 탑센터 강동 이천 팀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김혜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전업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8월 31일까지 학교에서 조리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애터미를 부업으로 진행하면서 학교 급식일을 할때 몸은 고되지만 행복할 수 있었던 건 애터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애터미를 알려주신 분은 교회 권사님이신 장유진 스폰서님이십니다. 방학을 했으니 세미나에 가보자고 하셔서 마지못해 참석한 곳이 세종시에서 매주 목요일 날 열리는 원데이 세미나였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을 갖는 것이다 라고 회장님이 그때 직강을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좋은 말씀이긴 했으나 마음에 와닿진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지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또 장유진 스폰서님께서 우리 스폰서님 좀 만나보라고 하도 간곡히 말씀을 하셔서 미팅을 나갔는데요. 그 자리에 이상훈 국장님이 계셨고 국장님과의 미팅을 통해서 애터미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부업으로 진행한 지 제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자 전업으로 애터미만 하게 돼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동안 장유진 스폰서님과 상위 스폰서님들께서 저를 잘 이끌어 주셨고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이런 제가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전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바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력과 무한단계 시스템 그리고 재심 합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서 알리다 보니 전업으로 뛰고 있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부업으로 진행하는 파트너 사장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처음에 제가 애터미를 알렸을 때 저를 외면했던 우리 친언니가 애터미에 동참을 하게 됐고 저를 좀 많이 놀리고 뭐라고 할까 집안에 소홀하다고 뭐라고 했던 우리 남편이 얼마 전그 본부장님 미팅을 통해서 하루에 3편 동영상 보는 그 셀프 트레이닝을 시작하면서 질문이 너무 많고 제가 그동안 석세스 세미나 하면서 갖고 싶은 차가 뭐냐 했을 때 허머를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걸 제가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안일을 좀 맡겼었는데 지금은 아마 본인이 직접 살 것 같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 별명이 방한퉁소였거든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방한퉁소라고 했었어요. 내성적이고 좀 남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하고 또 참모 역할만 했던 제가 이제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때문입니다. 좀 제가 소극적이었고 그런 내성적인 성격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꼭 성공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결심하고 열심히 뛰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꼭 오토 판매사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자리에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업과 동시에 판매사를 유지하고 계세요. 네,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멋지게 사업 펼쳐 나가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분당 탑센터의 손현아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 탑 세일즈 마스터 손연아입니다. 요즘 주위에서는 미쳤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5년 동안 운영해왔던 카페를 접었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 시국에 장사가 그나마 좀 잘 되는 집이었지만 사실 보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5년 동안 정말 사업 초창기에는 고생도 많이 했었고 5년 동안 간판만 3번 바꾸면서 악바리로 버텨왔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카페라는 업종이 트렌드에 굉장히 예민한 업종이다 보니까 매달 혹은 매주 꾸준히 신메뉴를 출시를 해야 되고요. 정말 이게 악착같이 버텨서 배달 매출 3위라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매달 카페 그 배달 어플에서 생기는 그런 그 새로운 카페들, 진짜 한 달에도 3개씩 생기는 그런 3-4개씩 새로운 카페들이 생기는 그런 경쟁 업체를 보면서 항상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저희 카페에 오시는 손님을 통해서 애터미 제품을 접하게 되었고요. 네, 결국은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는 중에 제품에 반해서 사업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애터미를 알아가는 과정에 보니까 애터미 회사에서는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던 신제품이 매달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밖에도 애터미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만 뒤돌아보더라도 제가 4월에 애터미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다이어트 챌린지에 참여를 했고요. 5월에는 ABC 코스 1차에 참여를 했고요. 6월에는 RCC 코스에 참여를 했고 바로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의 뒤에서 후원 덕분에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결단력을 주셨죠. 네, 바로 7월 1차에 세일즈 마스터 도전에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제가 떠오르는 말이 저희 본부장님께서 저희 스폰서님이거든요. 장예란 본부장님이신데 본부장님께서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바로 노동의 소득과 시스템 소득의 차이점이구나. 정말 카페를 운영하고 이런 전통 이런 카페를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에 떨었는데 정말 이렇게 즐겁게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훌륭한 도구를 잡지 않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바로 결단을 내리고 카페를 접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 9월 6일부터 전업으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요즘에도 전업으로 하면서 가게를 5년 동안 했던 가게를 정리했잖아요. 사람들이 소감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아 카페를 접은 소감이 어떠냐.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하는데요. 미련은 없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미련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미련은 정말 그래도 자리가 잡힌 카페였지만 요만큼한 미련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쉬움이란 무엇이냐면 아쉬움이란 정말 내가 그 자영업에 쏟았던 그 5년 동안 애터미 사업을 했었다면 과연 지금 내 위치는 저희 스폰서님인 장애란 본부장님보다 더 뛰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아쉬움이 남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지금 이렇게 결단을 내린 만큼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만큼 저 진짜 후원해 주시는 저희 많은 스폰서님들과 저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정말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보려고 합니다. 네, 하반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11월 달에는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탑저에 계신 모든 분들, 모든 사업자분들과 스폰서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모두 도전하는 목표에 이루기를 바라면서 저희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빠르고 큰 결단 하실 만큼요. 사업도 빠르게 크게 성장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업자님들의 활동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사 사랑 나눔 탑 센터의 박성현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암사 사랑 나눔 탑 소소 이천 사랑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성현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다가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사업으로 진행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너무 보람되었고 즐겁게 일을 하였지만 나의 노후까지 맡기기에는 매우 불안한 직업이어서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속 스폰서님이신 방은희 스폰서님을 통해서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고 마케팅 중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라는 것에 회원가입을 하여 부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을 다녀야 했고 주말에는 나의 모든 시간을 애터미에 알리기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터미가 된다는 것을 확신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애터미에 대한 반대가 너무 심해서 매일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저의 가정의 삶도 간섭이 많아지면서 요구사항이 많아졌습니다. 밖에서 소비자들을 후속하며 다니는 일에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였지만 가정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애터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애터미를 통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 여유도 갖고 싶었고 경제적 자유도 누리며 나누는 삶을 너무 간절히 원하고 꿈꿨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다투던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사업이니 반대는 하진 않겠지만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듣고 숨통이 조금은 트였습니다. 하지만 애터미에 너무 집중하는 모습에 또 불만을 가지며 저에게 6시까지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케어를 해라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내가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케이 하고 낮에 더 열정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에 집중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남편이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어떻게 되었냐면 남편의 직종은 배관사였습니다. 주로 SK 반도체나 삼성 반도체에서 일을 하였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끊기고 나서 지금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간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게 되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시간이 있을 때 애터미를 알아봐라. 그러다 일이 풀리면 또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권유를 하였습니다. 예전이랑 다른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더니 애터미의 영상을 찾아보며 하나하나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남편은
셀프 트레이닝 중이면서 현장에서 애터미를 부지런히 알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토록 반대하던 남편이 애터미를 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노동의 한계를 느끼고 본인이 가장으로서 미래가 매우 불안해서 애터미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미래를 설계하며 꿈꿨던 일을 지금은 남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알고 나면 안 할 수 없는 강력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과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꿈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애터미 안에서 원하는 삶, 큰 성공하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동 탑센터의 이정아 다이아몬드 마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동 탑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정아입니다. 네, 저는 김민성 본부장님 그리고 직속 직스폰서님이신 이선혜 국장님을 모시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부의 삶을 살다가 이 애터미를 만나 더 행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은 가장 중요한 이 시스템 미팅 그리고 세미나에 100% 적극 참여하고 기존 소비자는 애용자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런칭되는 신제품을 내가 먼저 써보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비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요즘은 내가 선택한 이 착한 애터미 회사에 더 반해가면서 이런 회사를 꼭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터미몰에 500여 가지의 제품 홍보와 함께 아자몰이 일반 쇼핑몰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것을 가격을 비교해주며 끊임없이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사업자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해주는 행사를 적극 활용해서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내 마음의 법칙으로 정보를 보내니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행동하지 않으면 0%, 행동하면 1%에서 100%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스템에서 그리고 스폰서님들께서 안내해 주신 대로 저는 133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주간 일정표를 일요일 저녁에 미리 작성해서 팀 카톡에 올려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진짜 매주 일주일 일정을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스폰서, 파트너와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일별로 지역을 나눠서 하루 5명 이상 계획대로 만나고 5명 이상 정말 꾸준한 전화로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있는 오토 소비자들을 각각 5명씩 특별히 이렇게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루 목표, 여기 보면은 목표가 또 있거든요. 제가 하루 목표, 일주일 목표, 한 해차 목표, 한 달 목표를 위해서 하루하루 실천하려고 133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궁금했는데 작은 하나하나의 변화가 되는 걸 보고 저는 이 사업에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133을 통해서 모르던 사람들이 애터미 회원이 되고 그리고 애터미의 좋은 제품을 알리니 소비자가 되고 그리고 소비자의 본인들이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애용자가 되고 소개도 해주십니다. 애용자들이 제품에 확신이 생기니 이렇게 부업자, 사업자가 되는 걸 제가 직접 확인하고 나니 더욱 미래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주간 일정표, 목표를 작성해서 꾸준히 진짜 움직이면 변화는 꼭 일어납니다. 적극 저는 이 주간 일정표 추천드립니다. 애터미인이 되기 위해서 기본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 꾸준히 반복하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파트너에게 정말 집중해서 한 분 한 분 정말 어렵게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스폰서님과 미팅으로 파트너의 파트너와 소비자를 찾기 위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지금처럼 시스템 참여와 파트너 그리고 소비자도 시스템에 함께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요. 요즘 AB 코스, R 코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APP를 통해서 2021년 하반기 오토 판매사 그리고 국장을 목표로 스폰서님과 함께 파트너의 직급 도전과 오토 판매사를 위해서 열심히 집중 몰입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스폰서님, 파트너님, 그리고 형제라인 사장님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응원해주고 가족 같은 탑 사장님들 모두 응원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기적도 일어납니다. 나로부터 이 사업인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금처럼 즐기면서 끈기를 가지고 될 때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탑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팀장님, 재심 합력으로요, 큰 성장하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직급에 도전하시고 유지하시는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뉴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 중이신 분당 탑센터의 정진희 사장님 나와주세요. 정진희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당 탑센터 소속 정진희입니다. 저는 작년 7월 한국이 아닌 말레이시아에서 앱솔루트 제품을 추천해 주신 저희 스폰서이신 황명설 사장님을 통해 애터미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한국 기업이며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고 회원가입으로 제품을 주문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쇼핑몰 사업에 평소 관심이 있었던 저는 애터미 제품을 하나씩 사용해 보면서 제품력에 감동받고 본격적으로 애터미 시스템을 알아보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줌 미팅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애터미를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수당을 받아보고 애터미 시스템은 현명한 소비를 통해 새로운 수입 창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고 PB 공유와 투명한 엔가형 배당 지급으로 소득의 재분배와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이 담긴 시스템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작년 12월 한국으로 돌아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인이 아닌 제품 체험과 책자로 소비자를 만나러 다녔고 제품을 다시 사용하고 싶은 재가입 회원, 부모님들에게 수당을 받게 해주겠다고 가입한 회원, 신규 가입 으로 애터미를 만나 반가운 회원들이 생겼습니다. 판매사를 도전하면 매출 볼륨도 커지고 성장한다고 노성은 국장님과 노하은 팀장님께서 판매사 도전을 권했고요. 마침 해모임 TV 광고도 TV에 자주 나오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아래 파트너들의 큰 도움으로 어느덧 판매사 전반기 중반까지 무리 없이 왔습니다. 역시 스폰서님들의 말씀대로 매출 볼륨도 커졌고 내 자신이 한 단계 성장하고 있구나를 느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산업의 생태계도 바뀌는 과정에 돈 버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애터미 시스템이 맨 앞에서 전 세계 애터미인들을 이끌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저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현명한 소비가 투자가 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 연금성 수입원을 만들어주는 애터미에서 즐거운 부자를 꿈꾸고 있고 늘 목표가 있어 행복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난하게 뉴 세일즈 마스터 달성하실 거고요. 예, 글로벌로 글로벌 리더로 큰 성장 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뉴핀을 달성하신 원주 혁신센터의 유경희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혁신탑 소속 뉴 세일즈 마스터 유경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서울에서 분당과 수주를 오가며 파트너 사장님들과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직은 결혼 전에 그 학습지 교사를 한 15년 정도 했고요. 결혼 후에는 남편의 목회 활동을 도우면서 제가 사회복지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60대를 맞이하면서 인생을 돌아볼 즈음에 지금의 스폰서인 뉴 샤론우즈 마스터 유효종 국장님을 만나게 된, 국장님이 저에게 애터미를 전했어요. 그때가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저한테 석세스 세미나를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제 동생이 그때 스피치를 2,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스피치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우리 동생이 어떻게 살았으며, 또 우리 동생이 어떤 꿈을 꾸면서, 또 어떻게 애터미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말 절절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5개월간의 다단계 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동생이 계속 러브콜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5개월 동안 저는 저 나름대로 다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저와 다르게 우리 동생은 무언가 확신에 차 있고, 무언가 희망에 차 있고,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그 세미나 참석을 요청을 받았지만, 하지 않았고, 제가, 한 번은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갔습니다. 그때 저는 애터미에 정말, 너무나 괜찮은 회사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이 바로 내가 찾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동생과 같이 희망이 없는 내 동생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그 인생 시나리오의 꿈속에, 저를 돕고자 하는 마음과 저에 대한 그림까지도 그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이 되었고, 눈물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결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9년 12월에 부업자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년 동안 부업자로 차근차근히 애터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전업하기에는 생활이 많이 어려웠고요. 이제 그런 것을 잘 아시는 우리 권두수 본부장님께서 제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미팅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렇게 1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거 부업자로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요. 좌측 라인이 너무나 튼튼하게 잘 커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효정 팀장님의 라인이 너무나 든든하게 잘 커지는 것을 보고, 저의 매출이 뭐 5배, 6배 커가는 걸 보고, 이거 부업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전업자로, 결단을 하고, 마침 저를, 7, 8년간 소비자로 있던 우리 파트너께서 저를 돕겠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저의 사촌 형님이 되는데요. 그분이 그동안 애용자로 이렇게 있다가 제가 사업하는 데 함께 합류하게 하셔 주셔서 파트너 한 분을 모시고 올 21년 1월부터 같이 함께 뛰면서 3월부터 계속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6월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의 세일즈 마스터에 보내지고, 그 다음 7월, 8월, 이제 8월에 제가 팀장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팀장에 도전하여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애터미를 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합니다.
저는 원래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이즈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왜요? 저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마음은 넓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제게는 도우려고 할 때 제게 풍족하게 도울 수 있는 돈이 없었고 여전히 현재 저는 저의 집이 아닌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60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삶을 곰곰이 생각하고 보니까 너무나 캄캄하더라고요. 그때 만난 애토미는 저에게 유일한 동아줄이었고 저는 이것을 잡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잡아야 제가 이룰 수 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선 8월 2차에 제가 팀장을 도전할 성공했고요. 이제 12월에 제가 샤론 노지에 도전합니다.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간절한 꿈이 있어요. 저의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마음껏 후원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빗나가거나 잘 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한창 꿈을 그들이 힘껏 후원해주지 못한 것이 늘 한으로 남았었는데 그러한 것을 제가 이 애터미에서 반드시 보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두 번째 꿈은 저희 남편입니다. 저희 남편은 가난한 목회자였어요. 지금도 담임 목사는 아니고 협력 목사로 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 남편이 하고 싶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는 늘 선교를 꿈꾸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5년 전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려고 다 준비해왔다가 결국 저는 나가지 않고요. 이제 다시 다른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나는 애토미에서 공헌하는 삶을 산다고 했지. 그래서 저는 선교사를 돕는 후원자로서 거듭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토미를 시작하면서 선교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저의 사이즈에 맞게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교회는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선교사님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직접 자동차가 필요하면 내가 자동차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공자, 정말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학교를 지어주는 그러한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제가 다녀온 그 베냉에, 아프리카 베냉에 초등학교를 세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그 힘이 바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재심 합력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유재동 센터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저희 원주의 혁신탑을 끌어주시는 그 열정에 저는 이미 반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권두수 본부장님 참 눈물이 나는데 제가 부업자로 1년 동안 파트너 없이 할 때에도 함께 해주시고 끊임없이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서 후원해 주신 그 마음에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본부장님 총장 보내드리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뉴핀 달성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애터미 안에서 꿈꾸는 삶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 강의 시간입니다. 명품 강사님, 김정미 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앞에 감동적인 스피치를 해주셔서 잘 듣고 있다가 제가 지금 순간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제 인사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죽전탑 소속 용인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허미애 국장님이 별명 지어주셨어요. 용인 열정녀라고요. 죽전탑 용녀 김정미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2019년 정도였어요. 저도 엄마가 그때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어머니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를 찾고자 했었고 그때 만난 게 해모임이었고요. 그때 현재 지금 죽잔답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소민 팀장님을 만났고 사실 제품만 쓰겠다고 했어요. 제품만 쓰다가 좀 반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는 지금 저를 이제 애터미 사업을 안내해 주신 윤상식 본부장님의 사업 설명을 듣고 아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뭐 돈을 내야 되거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해볼만 하겠다 해서 그때 저도 부업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모임에 반해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했던 그때 한상현 총장님이 아마 오셨었어요. 저희 그 군포탑센터에. 그래서 총장님이 이제 총장님의 인생에 대해서 쭉 스토리를 풀어주시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세미나에서 보는 회장님과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한상현 총장님을 보면서 아 내가 애터미를 열심히 하면 저렇게 멋져질 수 있겠구나. 나도 인생에 꿈이라는 게 생기겠구나 하면서 저는 사실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제품이었거든요. 저는 저는 약간 성격이 깐깐한 편이라 제가 확신이 없으면 누구한테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제품 공부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알아야 전달을 하고 전달을 해야 저에게 소비자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한 아파트에 거의 17년을 살았는데요. 일을 한 덕분도 있지만 친구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전달할 분이 없어가지고 아, 이 제품을 알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개척이라는 걸 하면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이소민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면서 개척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제가 해모임에 반해서 시작을 했지만 가장 늦게까지 바꾸지 못한 제품이 화장품이었어요. 아마 다들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자분들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제 얼굴에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 싶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권해보니까 애터미 제품들 나 예전에 썼는데 너무 싸서 못 썼어. 나 예전에 썼는데 트러블 일어났어. 이런 분들 되게 많으셔서 저는 건강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서 건강식품은 제가 얼마든지 권해드릴 수 있지만 화장품은 따로 공부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고요. 실제로 제가 남성분들한테도 가장 많이 권해드리면서 지금은 해모임보다 더 많이 팔고 있는 게 여기 보이시는 다들 좋아하시죠? 앱솔루트 파란병, 앰플. 저는 그래서 화장품을 또 제 2의 주력 상품으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지금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다들 똑같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지인을 통해서 판매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소비자분들한테 권해드릴 때는 조금의 전문성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했고요. 오늘 화장품 강의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조금 있으면 가을이죠. 지금 비도 오고 찬바람도 불고 이러면서 여자분들, 남자분들 모두 다 피부금이 생겨서 좀 푸석푸석한데 땡기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만나면 피부가 제일 건조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가을, 겨울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실제로 피부가 가장 건조한 때는 여름이라고 합니다. 땀과 수분을 통해서 피부에 있는 수분들이 많이 날아가면서 날아갔던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본인이 체감을 하는 건 가을이지만 실제 가장 건조한 건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나면 얘기하시면 좋은 게 여름철에 피부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저는 사실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앰플을 고르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잠깐 화면을 공유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공유 잘 됐나요? 네. 자, 피부를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냐면 그러면 여름 동안 피부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여쭤본 다음에요. 피부는요. 재생하는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말씀드려요.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피부의 맨 아래층에 진피라는 층이 있는데 거기서 각질을 만드는 세포들이 만들어져서요. 쭉쭉쭉쭉 위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우리 피부 표면의 각질층까지 올라오면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피부 재생 주기라고 해서 이걸 다른 말로 턴오버 주기라고 하는데 혹시 며칠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10일? 20일?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14일에서 28일 주기가 있습니다. 아기들은요 7일이 주기래요. 그래서 아기들 피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아 그치 애들은 피부 재생이 빨리 되지
그럼 어떨까요? 내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 피부 재생 주기가 바뀌어요. 이 피부 재생 주기를 아기처럼 당겨주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셔서 접근을 할 때 일단 그분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피부 재생 주기에 맞춰서 사실 연령대별로 조금 노화 예방만 해주셔도요. 충분히 아름다운 피부 가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먼저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 연령대에 맞게 안내를 해드려요. 아, 20대를 만났어요. 그러면 25세 이후엔 노화가 시작이 되니까 충분히 물 마시고 보습 잘해주시면 돼요. 30대 분들을 만나면 이제 주름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니까 탄력 개선 화장품 이런 거 조금 신경 써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40대 분들 만나면 아 진짜 이제는 노화가 시작되는 거 몸으로 느껴지시죠? 그래서 안티에이징이라는 걸 좀 시작하시면 돼요. 저희가 안티에이징이 노화 방지라는 얘기인 거는 알고 계시죠? 이러면서 연령별로 맞는 안티에이징을 좀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저는 체크업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일 1번에서 제일 많이 맡기시더라고요. 피부 타입 알고 계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모르세요. 어디에 체크해야 될지 몰라서 이건 저만의 체크리스트이긴 하지만 피부 타입을 좀 체크해드리면서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잠은 어떻게 자세요? 피부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두 가지가 있다면 물과 잠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당연히 꿀잠 락티움 들어가야 되겠죠. 피부 타입을 체크하면 건강 체크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체크하고 모르시는 분들은요. 요거는 어디 가서도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에 피부 타입을 체크할 수 있게 예스, 노 두 개의 선을 따라가면 본인의 피부 타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뭐 좋다는 소리 듣는다 어쩐다 하면은 쭉 따라가면 본인의 피부 타입이 나옵니다. 건성, 주성, 뭐 중성, 지성 다 나눠질 수 있겠죠. 요거에 따라서요. 아 그럼 이제부터 애터미 제품으로 뷰티 솔루션을 제가 한번 해드릴 텐데 필요한 제품이 이 안에 있으시면 피부 타입에 맞게 권해주시면 돼요. 라고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피부 있죠. 가장 좋은 꿀피부라고 하는 피부가 중성 피부예요. 중성 피부는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왜냐하면 트러블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본인이 연령대에 맞게 본인 경제 상황에 맞게 제품을 컨설팅 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평소에 금액 어느 정도 쓰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서 페이미든 앱솔루트든 하이드라 브라이팅 케어든 어떤 거든 권해주시면 되고 저는 대신에 이브닝 케어는 꼭 쓰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피부를 막론하고 이브닝 케어 4종은 기초를 공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중성 피부는 본인 금액대에 맞게 골라주세요. 라고 하고요. 피부를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피부들 특히 가을철이 되면요 간지럽거나 건조함을 호소하세요. 그래서 아 건조해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화장품을 약산성 화장품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속에서 건조한 것들을 잡아주셔야 되고 모든 피부는 기본적으로 수분을 충전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분이 피부의 기초 공사입니다. 수분 부족한 건성이 있고요, 수분이 부족한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건성이든 지성이든 수분이 부족한 분들은 무조건 수분 충전으로 가셔야 돼서요. 파브케랑 그리고 저희 앰플 중에서 수분 앰플이 있는데요. 하이드레이션 앰플이라고 있고요. 데일리 마스크나 3초 뷰티를 꾸준하게 써주시면 수분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1번 그리고 수분이 잡히고 나면 디에이징에 들어가요. 아까 안티에이징 말씀드렸는데 안티에이징은 노화를 방지만 시켜주는 거지만 디에이징이 들어가면 피부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주죠. 피부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주는 가장 좋은 제품 바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시스템이죠. 그래서 앱솔루트 셀렉티브를 설명할 때 저는 반드시 디에이징을 설명을 드려요. 피부 시계 거꾸로 돌리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런 에이징이 되는 제품들을 쓰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토탈 뷰티 솔루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브닝 케어 쓰시고 앱솔루트 쓰시고 시너지 앰플 쓰시고 부스터 하시면서 콜라겐 드셔주세요. 그러면 피부 시계 거꾸로 돌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대신 이분이 피부에 혹시 트러블이 있거나 민감성이거나 여드름이 있으면 이거 바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뾰루지가 올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보셨던 수분 케어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주름이나 탄력이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중성 피부처럼 좋은 피부인데
나이가 들다 보니 주름이랑 탄력만 좀 떨어졌어. 토탈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어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아까 보셨던 거에다가 24K 골드 인퓨전을 꼭 권해드려요. 요거는 따로 사셔서 요거 한 달만 써보셔라. 그런데 골드 인퓨전에 꼭 따라가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탄력을 올려주는 가장 최적의 마스크팩이 바로 피로프 마스크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피로프 마스크 저는 완전 강추입니다. 저희 총장님이 요즘 100일 100팩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만만치 않은 나이라서 콜라겐 먹으면서 피로프하고 골드 인퓨전 한다면 당연히 겉탄력이나 속건조를 잡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케어해 주시면 좋아요 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나는 고가 화장품 이미 쓰고 있어. 애터미 화장품 쓸 거 없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앰플 케어 받으셔야죠 라고 해서 앰플만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본인이 쓰고 있는 화장품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굳이 화장품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앰플 정도만 권해주셔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요. 김이나 검버섯이 올라와서요. 아, 나 미백만 하면 돼. 미백을 좀 하고 싶어 하면 앱솔루트 케어 안에 스팟 시리즈들이 있어요. 스팟 에센스, 스팟 크림, 어게인 세럼, 그리고 비타 루미너스 앰플을 쓰시면 미백 전체 라인이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미백을 잡아가실 수 있다. 대신 미백하실 때는 선크림 꼼꼼하게 케어하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세요 하고 선크림을 꼭 같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케어와 전혀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피부가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이런 케어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여드름 케어가 들어가죠. 당연히 저희의 아크네 라인이 들어가는데요. 피부에 여드름에 열을 내려주는 거는 위장에서 일어나는 열들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배추즙 같이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피부과 가면요. 양배추즙 먹으라고 권해주시죠? 속과 겉을 같이 만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양배추즙을 먹으면서 피부에 열을 내려줘야 피부가 건조해주지 않고 그래서 미스트와 유기농 양배추즙 그리고 아크네 시리즈가 들어가야 여드름 케어가 가능하다고 안내드리거든요. 여드름의 별명은요. 열드름이에요. 열을 내려줘야 피부 온도가 관리가 되고 그래서 여드름 케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드립니다. 민감하신 분들도 따로 있으세요. 그러니까 화장품 조금만 바꾸면 피부가 뒤집어지는 분들은 앱솔루트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는 민감성 피부를 케어하실 수 있는 애터미의 병풀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병풀 최대치고요. 국내 최대 함량이라서 우리가 애터미를 얘기할 때 원료의 함량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 얘기 많이 드리죠. 그래서 시카 앰플 같은 경우는 민감한 분들이 쓰시면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피부가 진정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서 진정이 되고 나면 기능성 화장품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피부에 코어를 채워주시고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실 수 있게 안내 드리고요. 남자분들 요즘 미용에 굉장히 관심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가꾸는 남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시리즈별로 안내를 해드려요. 온무로 씻으시고요. 스킨케어 3종 하시고 톤업도 살짝 해주세요. 요즘 톤업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 남자분들도 화장 관심 있으시거든요. 마무리 여자분들처럼 아름다운 입술을 위해서 립밤도 챙겨 발라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나 안 가꿔. 나 가꾸는 거 싫어해. 이런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세요. 씻고 하나 바르고 립밤 바르고 끝. 괜찮죠?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제가 피부를 안내를 해드릴 때는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고요. 오늘 좀 간단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는 코어만 안내를 해드렸고 여기에 건강기능식품을 하나씩 하나씩 첨가를 해주시면 건강기능식품과 피부를 통해서 본인의 피부가 개선되면 소개가 당연히 나오시더라고요. 거기 너무 괜찮아. 가서 케어 한번 받아봐. 상담 한번 받아봐.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가을 사업 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부족한 뭐 지식이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애터미 화장품을 최대한 잘 알려드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저도 죽전탑센터에서 지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열심히 도전해서 제 꿈을 열심히 이루도록 하고 있는데 사장님들의 꿈을 이루시는데 저의 짧은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품 강의와 전달 방법까지 알려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리더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예, 이분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비전 가이 한상현 로얄 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음성과 해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한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를 하고요. 나갔나요? 네. 우리가 네. 뭐가 파워포인트 나갔죠? 네네. 네. 첫 번 화면 나갔죠? 네. 아들아 동공부 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장선영이 이분인데 장선영 씨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잠깐 읽었어요. 이게 이제 밀리의 소재에 좀 나와 있어갖고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거더라고요. 이사까지 하셨던 분인데, 예? 그러니까 대기업, 엘마트, 그러니까 아마 롯데마트 같은데, 거기에 구매 담당 이사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50대 한 중반쯤에서 이제, 이렇게 퇴직을 하신 분이신데, 이사들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루 전에 퇴직을 통보를 한대요. 전화하든지, 뭐, 그냥 SNS로 하든지, 그냥 받고서 좀 황당했던 모양의 이분이, 자기도 이제, 대기업의 그 유통업체 구매 담당이면 엄청난 파워잖아요. 그죠? 그게, 그 파워가 자기 것인 줄 알았대요. 자기는. 그리고 그것이, 계속될 줄 알았고 돈도 계속 자기가 직장에서 이렇게 계속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자기가 진짜 뭐 이렇게 돈 좀 보니까 이사쯤 돼서 돈 좀 보니까 그런 거 뭐 이렇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자본가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더라 이거 자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자기도 노동자였다. 근로자였다. 그래서 아들아 돈 공부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밑에 제목 밑에 보면 직원으로 시작하라는 거고 그리고 절대 직원으로 살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이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보통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직장인의 꽃이라고 하는 이사까지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직장을 만들어라. 평생 직업을 만들어라. 그거는 네가 사장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를 공부하라고 아주 그 엄청 강조를 합니다. 내내 편지 쓰기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냥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재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읽어봤는데 교훈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봤고요. 여기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얘기를 하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아시죠?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멤버가 이준호, 서태지, 양현석 이렇게 있죠. 그중에 이제 이준호는 춤꾼이에요. 춤꾼. 엄청 춤도 잘 추고 근데 예술 노동자라고 그래요. 그룹이 해체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노동자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근거가 있을 때는 돈을 벌었겠지만은 그게 이제 해체되니까 어려움을 겪었는데 서태지는 작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그 뭐랄까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돈을 모았었던 모양이 모아가지고 이제 건물도 사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본가로 이렇게 수익을 얻어가는 서태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분을 예술 자본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리고, 양현석이 아시죠? JY인가? YJ인가? JY? JY. 아니.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지금, 그죠? 수천억의 어떤, 가치가 나가는 회사인데, 그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똑같이 시작했지만은, 극명하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예를 들어놨는데,
또 평생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 자본가 시대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자로 하지만 근로자로 하지만 총장님 죄송합니다. 11시부터 줌 이 채널로 RCC가 방송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끝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하여튼 그런 교훈이 있는 책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리더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